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보다 더 중요한 것.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비브라토라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비브라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 다이나믹이에요. 악상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직접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악상, 다이나믹이 없는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고향의 봄을 연주를 할 건데요.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.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비브라토 없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도 음악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상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비브라토로 올리면 훨씬 더 와우 굉장히 되게 듣기 좋다 이렇게 느끼십니다. 그럼 내가 비브라토를 먼저 배우고 악상을 배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악상이 더 쉬워요. 그래서 악상이라는 것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음악을 배우시고 비브라토를 배우셔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비브라토는 좀 먼 거고요. 악상이라는 것을 먼저 내가 아주 표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. 근데 이런 악상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비브라토나 다른 기교로 이 음악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 연주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악상들에 대한 공부를 내가 안 해봤다면 이참에 한번 해보셔서 내가 작게 내고 크게 내고 또 중간 사이즈, 중간 사운드로 낼 수 있는 이런 내가 음악에 대한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연주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비브라토라는 걸 배워서 그 깔끔하기에 다이나믹 악상으로 연주가 돼 있던 그 연주곡에 비브라토를 넣는다면 이거는 아주 최고의 연주가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은 뭔가 비는데 뭔가 밋밋한데 하는 부분이 이 악상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에 오늘 이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